요게 m차고, 그 다음에 qx는 n차 당식 m차당, 아, 요게 m차. 요거 fx가 m차야. 그거를 n차 당식 gx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m과 n은 0보다 큰 이런 상태다. 그래? 요게도 차수가 높은 거지. 그럼 rx의 차수는? rx의 차수는? 자, n차식으로 나누었지. n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n-1차다.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이러면 틀리지, 그지? n-1차가 아니고 n-1차 이하의 식이 되는 거지. 나눠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요건 틀린 말이지. 그 다음, qx의 차수는? qx의 차수는? 자, 요 차수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곱했는 차수하고 같잖아. 요거 qx의 차수와 요거를 요거 두 개가 곱했을 때 식이 이 식하고 같아. 그럼 차수끼리를 곱하면 요거 두 개는 더하면 되지. 요거 두 개 더했는 게 m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차수는 m-n. 요거는 맞는다. 그 다음, qx의 차수는 rx의 차수보다 크다 했다. qx의 차수는. 자, 요 차수가 요 차수보다 크다. 이거는 뭘로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10차예요, 10차. 10차를 8차로 나눴어. 예를 들면. 그 몫은 2차가 나오겠지. 근데 이 나머지는 8차보다 작은 차수 중에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잖아. 7차도 될 수 있고, 6차도 될 수 있고, 1차도 될 수 있고, 나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요거의 차수보다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야. 기기지 맞다고? 맞나? 자. 23. 그 앞에 없나? 소수 P에 대해서, 소수 P에 대해서, 당식의 계수가 정수인 1차식의, 이거가 계수가 정수인 1차식의 인수를 가지도록 하는 상수 p의 값을 구하십니다. 소수 p에 대해서. 소수 p면 요 p는 소수기 때문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되는데 요 상수항은 곱으로 표현할 때 1과 p 요거 곱 말고는 없다. 그지? 1이거나 p이거나 이거 말고는 없다. p가 될 수 있는 수를 곱으로 표현하면 소수라 있기 때문에 1 또는 p 이렇게 됩니다. 1 또는 p. 넥스트. 엑스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p. 그럼 요게 1아이면 p이기 때문에 요게 0 될 수 있는 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p 아니면 마이너스 p를 여기 집어넣어서 0 되고 인수정리 요 수가 요거의 약수는 1이잖아요. 1. 그럼 요거의 약수는 1과 p밖에 없지. 최고창의 약수는 1.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하는 1 곱하기 p 말고 없어. 그치? 그거의 풀마 중에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0이 될 수 있는 집어넣었을 적에 0이 될 수 있는 수는 요 네 가지밖에 없네. 그럼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면 x 마이너스 1, 즉 계수가 정수인 1차식을 인수로 가질 수가 있다. 그제? 그럼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p 요게 0 이렇게 돼. 그래서 p가 1 이렇게 돼.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 그럼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려면 p가 1이 되면 되네. 그제? 그래서 p가 1일 수 있다는 얘기다. p가 1이 되면 계수가 정수인 1차식의 인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또 마이너스 1을 적어놔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p. 요것도 0, 요렇게 되면, 요거를 집어넣어서 0 되면, 요 식이 x 플러스 1 하는 인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p는 3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p를 집어넣어서 또 0이 될 수도 있다. 그죠? p를 집어넣으면, p 세제곱,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p. 요게 또 0 되는 그런 p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p를 묶어주면, p
p의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니까 p는 0 또는 1이네. 자, p가 0은 아니겠지. 소수라 했으니까. 그럼 p가 1도 될 수 없네. 아, p는 1은 안 되겠네. 소수 p라 했으니까. 아, 1이 되는 p는 아니고 3은 되고. 여기서도 1밖에 안 나오고 1하고 0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소수 p는 안 생긴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p를 넣어서 또 0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p를 넣으면 마이너스 p 3승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p가 0이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p를 묶어주면 p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1이 0. 그럼 여기서도 정수 p는 안 생기지. 0은 아니고 여기서 정수 p가 생길 수가 없고. 그래서 요 3 하나밖에 안 됩니다. 15, 25. 25. F1은 1. 자, 요거는 Fx가 x분의 1, 요렇게. Fx가 x분의 1, 요렇게. 즉, xfx가 1. 즉, x, f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그 x 값이 1하고 2하고 3하고 4다. 이렇게. 우리 간단한 건 했었지. fx 이걸 뭐 x 이런 건 해봤잖아. 그제? 하나 그런 유형 문제. 그러면, x에 대한 3차식 했기 때문에 이 3차에다가 x를 곱하면 이 식은 4차식이겠지. 그럼 4차식이면, x, fx 빼기 1이라는 것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이렇게 생긴 4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우리 책에서는 보통 3차 개수가 뭐 1인 이렇게 줬다 그지? 지금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k 이렇게 돼. 자, 양변에 뭘 집어넣어야 돼? k를 구하려면. 자, 양변에 뭘 집어넣어야 돼?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양변에 뭘 집어넣어야 돼? 0 말고는 넣으면 안 돼 그지? 0 말고 다른 수를 넣어버리면 f 얼마 이 값은 모르잖아 지금. 그렇지만 0은 f 0은 몰라도 돼. 이게 0 돼버리네. 그래서 여기 지금 상태에서 집어넣을 수는 0밖에 없는 거야. 0밖에.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여기 1, 2, 3, 4니까 0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4k이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4분의 1이 되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24분의 1이야. 자, 그 상태에서 요거를 gx를 해. 요거를 이제 요거를 통째로 gx를 했기 때문에 요식에다가 5 집어넣는 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k는 구했으니까 요식에다가 5를 집어넣는 거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 다시 여기 여기 이게 0이 아니고 이게 0이, 0이란 말이 아니고 이것을 0으로 하는 x값이 1, 2, 3, 4다 이 말이잖아. 이 값이 0이란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찾느냐 하면 이런 다항식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 찾는 거야. 3, 4식 방정식 푸는 게 아니고 요런 식을 만족하는 3차식이 있어. 그럼 그 3차식에는 1을 넣으면 1이 되고 2를 넣으면 2분의 1이 되고 3을 넣으면 3분의 1이 되고 4를 넣으면 4분의 1. 그럼 그때 이 3차식을 AX, 3승 이렇게 두고서 이제 1 넣으면 1, 2 넣으면 2분 이렇게는 풀 수 없다 이제 그제? 그렇게 풀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요거 이꼴 요거 요거 이꼴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이 1, 2, 3, 4야. 여기 1 집어넣어봐. F1이 1. 2 집어넣으면 F2는 2분의 1. 요 4개의 식이 다 성립하는 수가 1, 2, 3, 4란 말이야. 그럼 요 1, 2, 3, 4가 이거를 만족하는 게 1, 2, 3, 4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x를 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 꼴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요식을 만족하는 근이 요구다해서 요식이 요렇게 된다. 요거 요식이야 그냥. 이것이 0 이 말이 아니고 이거의 값이 0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게 요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식에다가 이제 5 넣는 거를 계산하다 이 말이야. 28. 이거의 값이 일정하다 했잖아. 그럼 이게 K네, K. X에 무슨 수를 넣어도 K야, K. 그러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2KX제곱 더하기 AK. AKX 더하기 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식이 같으려면 1하고 2K가 같고, B하고 AK가 같고, A하고 K, 요게 세 개가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 식이 항상 성립하죠.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재현이 왜 자꾸 덜락날락 그리지 않나? 허리가 아파가 여기까지 도저히 못 오겠다. 또 몇 번? 30. 자,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게. 왜 마이너스 2 넣는지 알겠지? 그러면 f-2는 몰라도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F4는 2다 이렇게. 이제 F4를 구한 거예요, 그지? 자, F4를 구했다. 자, 이제 F4는 아니까 또 양변에 뭘 집어넣을 수가 있어?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또 F4가 되잖아요. 그거. 요거는 F4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4 F2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야, 왜 자꾸 덜락날락 거리네? 그래서 이거 F2가 0이 되는 거지? F2가 또 0이다. 요 값을 구하죠. F2가 0이면 또 뭘 하나 집어넣을 수 있나? 또 0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0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F0이 되고, 0을 집어넣으면 2, F0, 아, 뭘 넣었다고? 0은 안 되지. 지금 F2를 하니까 2를 이용하려면 4는 됐고 4를 집어넣자고. 3을 어떻게 하지? 4를 집어넣으면 F16 이런 걸 하여튼 성립은 계속해. 4를 집어넣으면 6, 그 다음 F4가 2가 되고 더하기 그래서 14.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제 이 3을 구하러 가야 돼, 3을. 집어넣을 수가 더 없는데 F0 F0 아, 0 집어넣어도 되네. 0도 집어넣을 수 있지. F0은 2 F0 더하기 2 이렇죠. 그럼 F0이 또 마이너스이네. F0 그러니까 0의 값을 알기 때문에 또 뭘 집어넣을 수 있나. F0이 마이너스. 0을 아니까 3을 어떻게 만나?
이거는 그거는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fx가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그럼 이 fx를 우리가 n차라고 하죠. n차. 이렇게 해서 우리 푸는 거 그때 풀어본 적 있지. 그럼 n차식이 ax의 n제곱 어쩌고 저쩌고 되는 요 식에다가 x의 요 x제곱을 집어넣으면 x의 2n차가 되지. 그럼 이 좌변은 차수가 2n차야. fx를 n차다라고 두면. 자, 우변은 요게 n차지. 근데 곱하기 x 하면서 차수가 하나 더 커지지. 우변은 n 플러스 1차겠네.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돼, 그지? 이거하고 이거는 모든 실수의 성립 관련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n이 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fx를 그냥 ax 더하기 b라고 두버립니다. 그럼 좌변은 ax 제곱 더하기 b. 요렇게 생긴 2차지. 자, 우변은 x 플러스 1 여기다가 ax 플러스 b. 요게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우변식이 a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b. 이러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되는 거죠. 같으니까 a 같고 a 더하기 b는요. 그 다음 b는 같고. 그럼 요 식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a 더하기 b가 0이다. 뭐 요것밖에 없냐. a 더하기 b가 0이다. 그러면 f3을 구하는 거죠. F3은 아 X 플러스 1이 아니고 X 플러스 2네. 1이 아니고 2다 그죠? X 플러스 2 FX. 자, 그러면 AX 제곱 그러면 어? 요거 아, 2도 빠졌네. ax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x 더하기 2b 더하기 2. 이렇게. 요 두 식이 이제 같아야 되지. 그럼 1차가 없으니까 2a 더하기 b는요. 그 다음 요거하고 b하고 같아야 되니까. 요거하고 b하고 같아야 되니까. 아, b 더하기 2가 0이 되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고, 요게 마이너스 2면 a는 1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fx 식이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다 구해졌어요. 요렇게 구해가 요거 구하라. 26. 26. x에 대한 3차 다항식 fx가. x에 대한 3차 다항식 fx. f1은 1. f2는 5. 요거를 일단 fx, x가 1, 2, 3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 x가 1, 2, 3 이렇게 변할 때 요게 3, 5, 7 되는 거는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한다. 요수보다 항상 2배에서 1 더인 수가 요수는. 요까지를 만족한 즉,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고 보면 요 방정식의 근이 1, 2, 3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요 fx는 3차식이니까 요 fx 빼기 2x 빼기 1 요것도 3차식이겠지. 그 3차식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해서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k다. 자, k를 뭘로 구하면 된다. f 뭐 함수값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1일 때 1, 2, 3은 됐고 K를 뭐로 가죠?
여기서 K를 구할 수는 없다. 이것 때문에 못 구한다, 그제? 다른 수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건 안 구해도 되네. 속았네. 아까 같은 경우는 구해지지, 그게, 그제? 요, fx 앞에 뭐 곱할 수 있는 0이 되게 하는 그런 수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면 요게 2x 플러스 1, 요식을 fx라고 합니다. 그럼 F4, 자, 4 집어넣어가 F4 더하기 F0을 구한다, 그죠? 자, 4를 집어넣으면 여기 1, 2, 3, 그럼 6K가 되네. 여기 4를 집어넣으면 4, 2, 8 더하기 9가 되고, 요게 F4고, 더하기, 자, F0은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K죠, 요게. 요게 마이너스 6K고, 0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여기서 요 K는 이렇게 하니까 다행히 없어지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K가 구할 수는 없다, 지금 요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X 빼기, 요런 게 있으면, 1을, 1 같은 거,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죠? 자, 지금은 요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35. 자, 등식, 이거의 오식성은 이죠.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일단은 x가 2분의 1을, 2분의 1, a1. 자, 일단 x에 2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봐. x가 2분의 1 때 요 식이 요 식이네. 2분의 1의 a100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요 4분의 1 요놈의 153원 a0 a1 곱하기 2분의 1 a2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요렇게 해서 a100 곱하기 2의 100승 분의 1 근데 2분의 A1 자 여기다 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또 집어넣어 볼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권이니까 자 X에 마이너스 2분을 집어넣어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요놈의 53원 이제 A0 요게 마이너스 A1 2분의 1 플러스 a2 2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해서 a100 2의 100승 분의 1 이렇게 거기서 지금 우리가 찾는 게 요 홀수 번째 요거다 그지? 우리가 찾는 게 2분의 a1 2의 세제곱 분의 a3 요걸 찾는 거야 그럼 요건 여기서 요거를 빼버려야 돼 자 빼버리면 똑같은 요건 다 없어지겠지 두 배의 우리가 찾는 답 두 배의 우리가 찾는 답은 여기서 요거 빼면 돼 요거는 4분의 4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4분의 5가 되네. 그럼 4분의 5에 50승에서 요거는 4분의 하면 4 빼기 2 빼기 1. 4분의 1이네. 그게? 4분의 1에 50승을 요렇게 빼서 다시 답은 그러면 요걸 처리해야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뭐 식을 정리하고. 요거는 4의 50승은 공통이네, 그지? 자, 요건 4의 50승을 그대로 두고, 분자는 5의 50승 빼기 1, 이렇게. 그리고 앞에 2분의 1이 되어있죠, 여기에. 2분의 1이 여기 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지수 분모를 2의 100승이네, 2의 100승. 그럼 얘는 2의 101승이 되네, 2의 101승이 되고, 위에는 5의 50승 빼기 1, 이렇게. 2의 101승분은 5의 50승 빼기 1.
fx를 이거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다. 이 말은 요걸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 알파 제곱 플러스 비알파 플러스 q는 베타다. 그 다음 요걸로 나눈 나머지는 베타 제곱 플러스 비베타 플러스 q는 또 알파다. 자,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뺄게. 그럼 q는 없어지겠네. 빼면 요게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그 다음 p에 알파 빼기 베타. 요거는 베타 빼기 알파. 자,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수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다 나눌 수가 있다. 그죠? 자, 나눠주면 요쪽은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고 요거는 p만 남고 요거는 마이너스 1.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알파 이거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아 이렇다. 그냥 이거 구하라 이 끝이네. 그냥 이거 구하라 이 말. 40. 자, 40번은 자, 요 식 혹시 무슨 식인지 기억나나요? 이거 함수에서 배웠던 거. 그렇지. 어디에 대칭?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 6 나누기 2 하면 3. 그러면 x 이꼴 3에 대해 대칭이다. 자, 그냥 뜻도 생각해봐. 요게 3이 있어. 3. x가 3이에요. 자, 3에서 똑같은 수만큼을 더했을 때랑 뺐을 때랑 y 값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같아져야 돼. 3에서부터 똑같은 수만큼을 더했을 때 y 값이랑 뺐을 때 y 값이 계속 이런 똑같다는 거. 그 말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x 이꼴 3에 대해 대칭이다. 자,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바로 쓰면 돼. 함수에서 우리 배운 거니까, 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요식을 보고 x 이꼴 3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그걸 정리하고. 자,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더라. 자, 모르면 그냥 그 이런 거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 그지? 모를 때는. 근데 넌 알잖아. 다 배웠잖아. 이야기하면 알잖아. 이제 안다, 그지? fx에서 fx를 5로 나눈 나머지는 4다. 이 말은 f5는 4다. 이 말이야. f5는 4다. 자, 요걸 아는 사람 같으면 요게 5일 때 이게 4야. 5일 때 4야. 그럼 얼마일 때 또 4겠나? 5는 두 칸이니까 1일 때도 4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지? 1일 때도 4다. F5가 4다. 이 말은 F1이 4다는 것을 같이 준 거예요. 몰라도 돼. 이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F5는, 5는 2 넣으면 되네. 2. 그럼 2를 넣으면 그건 F1이 되네. 그 F1이 4다. 그럼 몰라도 되는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그냥 그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fx를 x 빼기 1, x 빼기 5로 나눈 몫이 나올 거고, 그때 나머지는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럼 1과 5의 값을 두 개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이제 ab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r3이 얼마인가? a가? a가 0일 수 있지. 나머지는 1, 꼭 1차란 말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된다 이 말이야. 나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그냥 x에 뭐 들어갔지? 나머지가 a가 없어지더라. 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4네. 그지? 그 다음 5 집어넣으면 5a 더하기 b가 또 4가 된다. 빼버리면 a가 0이지. a가 0이면 b는 4네. 그 나머지는 4단 말이야. 그럼 R3은 4가 되는 거지. R7도 4가 되는 거지. X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야. 43. 자, 2의 999승은 2의 3승의 333승이지. 즉 8의 333승이야.
8에 333승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나 이 말이죠. 그럼 8을 X로 해버려. 8을. 8을 X로 하면 X에 333승을 X-1로 나눈 거예요. 그럼 몫이 나올 거고, 일단 나머지가 1 집어넣으면 되지. 1, 2, 그럼 이제 X에 다시 8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게 요식이잖아요. 요거를 7로 나눈 나머지는 1이네. 자, 이때 항상 이걸 따지려 했다. 1은 나머지가 되지. 7로 나눌 때 나머지가 된다, 그지? 되면 요걸 그냥 나머지에 쓰면 되고, 만약에 이게 뭐 답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이게 나머지가 아니잖아. 그럼 7로 나눌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4가 남는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 나머지가 아닌 수일 때는 이제 그게 나머지가 되든. 예를 들어서 또 15가 나왔어. 그럼 아예 덜 나누어졌지. 그럼 7로 더 나눠줘야 돼. 더 나눠주면 7이 14니까 나머지는 1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만 처리하면 돼. 요런 문제들은. 요런 거는 전에 우리 그 교과서 그 모의고사 같은 그런 거 하면서 그때 문제 많이 넣어놨었지, 거기에. 또. 어? 46. 자연수 AB와 정수 P에 대해서. 자, AB는 자연수고 P는 또 정수 P에 대해서. fx가 x-p를 인수로 가질 때 x-p를 인수로 가질 때 그럴 때 abp가 자 p 그러면 fp가 0이 되겠네 그지? 요거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fp가 0이다 하자. p 집어넣는다. p4승 더하기 ap3승 더하기 p제곱 더하기 bp 는 2다 이렇게 지금 뭐 다 자연수 뭐 정수 이렇잖아. 그런데 식은 A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고 P도 여러 개 들어있는데 식은 달랑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런데 정수 이런 자 정수 조건은 곱하면 정수다 이런 거 기억나지? 정수 조건을 풀 때는 곱하면 정수다. 그러면 요식에서 이제 P가 공통으로 다 묶어지니까 P의 세제곱 AP 제곱 P 더하기 B 자 요놈이 2가 된 거야. 그럼 P는 1 아니면 2. P는 지금 AB가 자연수고, 그럼 P는 1이거나 2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 중에 될 수 있는 P가 될 수 있는 거죠. 요소는 요소 약수 중에 돼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먼저 P가 1일 때, P가 마이너스 1일 때, P가 2일 때, P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럴 때 이제 다 알아봐야 돼. 자, P가 1이 되면, 여기 P가 1이라 했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B 요 값이 2가 돼야 되잖아. 1이면 요게 2가 돼. 그래야 곱하면 2가 돼.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는 0이 돼. 근데 AB는 또 자연수라 했잖아. 자연수가 0이 될 수는 없다. 그치? 그래서 1은 되죠. 이제 P가 마이너스 1이면 P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요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치? 그럼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가 역시 0이 돼버리지. 아, 요것도 그래서 안 되고. 이제 P가 2가 됐다. 자, P가 2가 되면 요 식은 8 더하기 4A 더하기 P가 2니까 요렇게 하면 요게 2면 요건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요 값이 또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4A 더하기 B가, 자, 4A 더하기 B가 요게 1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고 이게 음수는 될 수 없지. 이 값이 자연수 두 개를 대연하는데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만족할 수가 없겠다. 이제 P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 플러스 B P가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재수 없네. 끝까지 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10이지. 이왕 하면 플러스 10이 되면 이게 9가 되네. 자연수니까 A는 2, B는 1. 자, 정수, 요런 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조건에 자연수, 정수, 이런 조건이 주는 어떤 형태일 때는 항상 지금 한 요 풀이 꼽이 정수가 되는 어떤 그런 식을 잘 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안 그래도 뭐라 막막하잖아. 그냥 식 하나 달랑 주고 A, B, P 구하라고. 44.
두 당식 fx, g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를 h로 나눈 fx 더하기 gx. 자, 요 식을 hx로 나누었더니 몫이 나올 거고 그때 나머지는 5다. 그럼 h는 몇 차라는 뜻이야? h는 몇 차라는 뜻이야? 1차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이게 5가 나왔다니까 여기 1차다 이 말이 아니지, 그지? 이게 1차가 되면 여기는 숫자가 나오는 거지만 나머지는 이게 5가 됐다, 이게 1차일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까 같이 2차, 3차 다 돼도 이렇게 나머지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자, 이제는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을 했더니 요거를 역시 hx로 나눠주면 또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가 역시 또 15가 됐다. 그러면 fx, gx, fx 곱하기 gx를 hx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요건 이제 요 식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다항식을 이제 충분히 돼 있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제곱을 하면 요거하고 똑같은 게 나오면서 2fx, gx죠. 그럼 요거를 뺀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요 식이 모양이 만들어져. 그래서 제곱한 상태를 뺄 거야. 그럼 요거는 2fx, gx다. 이렇게 돼. 좌변식. 그것만 남을 거야. 그럼 요 제곱한 거에서 요거를 뺄 거야. 그럼 제곱하면 h 제곱 x 제곱 미쳤다. h x의 제곱에 q 1 x 요놈의 또 제곱 더하기 10 h x q 1 x 더하기 25. 여기서 뺄 거다. 아, 요거 그대로 빼는 거다. h x q 2 x 더하기 15를 이렇게. 자, 뺐는데 내가 이 식에서 지금 뭐를 할 거냐면 hx로 나눈 식을 구할 거야. 그럼 넌 hx가 들어있는 식을 해주면 이 부분이 몫이 되고 남는 이 부분이 또 나머지 형태야. 그러면 hx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안 쓰고 그냥 끌게. 요거 안으로 들어오겠지. 요놈 또 들어오겠네. hx가 있더니 다 들어와. 요놈 또 들어오네. 그럼 남는 게 숫자밖에 없네, 그지? 25에서 15를 뺀 요 숫자, 즉 10밖에 안 되죠. 그럼 지금 요게 2가 더 곱해진 상태지. 그럼 요거를 처리하면 요것도 요렇게 해서 요게 결국은 나머질 수밖에 없다. 자, 48. 두 3차 당식 fx, gx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같고 자 ax 3승 bx 제곱 cx 더하기 1 요게 fx 이거를 이거 아 두 개 다 하나 x 제곱 빼기 2로 나누면 몫이 나올 거고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 있네. 그 나머지는 ax 더하기 b 이렇게. 그 다음 px 3승 qx 제곱 rx 마이너스 1 똑같이 이걸로 나눈 거 나눠주면 나머지가 같으니까 어디 있나 어디 겹쳤는데 아, 큰일 났다, 못 떴다. 1학년 문제인데, 억수로 쉬운 문제인데, 여기 A가 있는데, 내가 나머지를 그때 A를 써가.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와. BX. 문자, 저도 아는 문자가 없는데. 알파성 이상한데. 하여튼 이렇다 이제 그 다음에 자 요거 구하라 했어 요거
fx에서 gx를 뺏는 식의 마이너스 1 넣는 걸 구하라 했고, f1에서 g1을 뺏는 게 0이다 하는 것도 하나 줍니다. 그럼 뺏는 식은 1을 넣으면 0이 되는 거야, 그지? f에서 g를 뺏는 식은 1일 때 0이 되는 거야. 그럼 또 빼면서 이 같은 부분은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일단 빼는 거 생각해. a-p의 x3승 더하기 b-q의 x제곱 그 다음에 c-r의 x 플러스 2. 자, 요 놈이 뺐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요거에 q1x 빼기 q2x 요렇게 됐고, 여기에 1을 넣으면 0이 될 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되노를 찾는 거예요. 1일 때 0이 되면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되노. 이게 뭐고 1일 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죠? 이 식이 이 식이 x-1을 약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식이 1일 때 0이 돼야 되니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잖아, 그치? 같은 식과 이 식에 1 넣어서 0이 된다는 말은 x제곱 빼기 2에다가 여기 x-1에 뭐 이렇게 되겠죠. 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설마 이거를 전개식이라고? 전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K 없는 거 아니에요? K가 없으면 안 되지. 3차 계수가 1이 아니잖아. 이거 3차 계수가 그대로 요거 같아야 돼. 3차 맞네. 맞네. 그러면 됐네. K 필요 없으면. K가 원래는 붙는데, 이제 요 전개식에서 이제 갖다 해보면, 요 K가 요거 되면서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이제 이 식을 다 알았잖아. x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요 식이 바로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야. 그럼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라는 말은 요 식에 마이너스 1 넣어도 똑같은 식이지. 저기로 가. 이 가져가지 말고 이 나눔도 억지로 찾아가.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넣는 게 답이야, 그지? 그치? 그게 끝이다.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지.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다, 그지? 그 이것끼리 빼도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그 이 식과 이 식도 똑같단 말이야. 자, 7개나. 또 몇 번? 9번. 그렇지. 그렇게 같은 번호를 딱 불러줘. 서로 다른 세 실수 ABC에 대하여 이거는 10이다 하는 게 조절이고 넓은 대로 봤지. 서로 다른 세 실수 ABC에 대해서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이렇다 했기 때문에 FA는 A제곱 B 더하기 C 그 다음에 FB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C 자, FC는 여기서 무슨 규칙이 있네,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 이때 요 fx를 x-a, x-b, x-c로 나눌 때 나머지를 ax 아 문제 하도 많아 px제곱 qx 더하기 r일 때 요게 지금 gx, rx가 됩니다. 여기다 r2를 구하시오 r2를 구하시오 이게 뭐 그거네. 아까 우리
방정식 만드는 거. 요게, 요 규칙으로 들으세요. 네. 그 A 제곱이 아니에요, A. 어디가? F, B. 아. 그 하란 뜻이야. 모양 이렇게 잡으면 돼요. 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여기, 그죠? 합이 나와 있으면 두 개끼리 합을 A로 막 바꿀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거를 A제곱 더하기 10-A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다 고쳐짐.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0. C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10.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을 만족하는 값이 a하고 b하고 c다 이 말이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요거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의 개수는 F뭐 뭔지 모르겠다, 그제? 그러면 K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 수 있게. 그러면 여기서 FX는 K의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요게 지금 요식을 볼 수 있네요. 요식을. 요식을 요식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몫이 되겠습니다. 3차로 나누기 때문에 2차는 나머지라고 쓸 수 있다. 그죠? 그게, 요게 바로 나머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2 넣고 계산해라. 그럼 2를 넣어보자. 14니까 12. 아, 네. 여기서 요거를 요렇게 고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보고. 조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52. 너무 촘촘하게 한다, 너가. 50. 52, 53, 54. 자, X5승은, X5승은, 이거는 홀수번째항의 합을 구하라, 이 말이지, 그지? 아까 전에 우리 홀수번째항 하는 거 한 가지 해봤을 때 2분의 1 대입해서 하는 거. 자, 이것도 역시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거는 봐. 이 식이 일단 안 맞아. 앞에 A0부터 출발해야 되잖아. A0부터 출발했는데 이 3부터 출발해. 3부터. 맞지? 이 3을 하나를 차수를 뭐 곱해서 처리할까? 3x 3을 일단 하나를 곱해버릴게. 3은. 양변에 3을 곱해서 3x의 5승. 이거 모양 안 맞게 되어 있다는 건 알겠지? 이게 A0. 그 다음에 A1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A0. 그 다음에 요게 A1 3분의 2x 요렇게 생각합니다. A2에
그럼 요거는 3의 제곱이잖아, 그지? 요것도 제곱이니까 3분의 2x 마이너스 1의 제곱. 요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 맞았어. 요걸 그냥 x로 해봐. a0, a1, x, a2, x 제곱, 이 모양. 자,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a5에는 3분의 2x 마이너스 1의 5승이다. 요렇게만 만들어진 것 같으면 이제는 홀수 번째, 짝수 번째는 요게, 자, 요 값이 1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3분의 2x 마이너스 1이 1 되는 x는 2가 되네, 이제. 그 x에 먼저 2를 집어넣는 거야, 2를. 2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되죠. a0, a1, a2. 그럼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5승. 3 곱하기 2의 5승은 자, 그대로 다 되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이제 x에 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5승.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부분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렇게 쭉 갈까요? 가는데 홀수 번째 것만 더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빼줘야 되겠지. 이제 뒤에는 됐지. 나경이 지금 잠이 실실 오네. 이거 줄까? 쭉쭉 빨아서 마시면 그냥 깨끗하게 마실 거야. 뒤에는 됐지. 또 50. 조금 전에 차수가 다르다는 거지. 2x 아니 아니 요거에 a1은 1성 a2는 2성 a5는 5성 요거는 전체 3을 곱해놨잖아. 3x 아 요 3은 먼저 양변에 3을 곱해서 3은 하나 없앤 거야. 고려놓고 했는 거야. 또 52 이게 지금 무슨 말 다항식의 fx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더라. 이거는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차수는 다르지만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나올 거고 그때 나머지는 4x 플러스 4다 이렇게 됩니다. 또 fx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보론 fx를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4차니까 나머지는 3차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4x 플러스 뭐? 아, 8이다. 잘 봐라. 8이 없네. 그러면 하나씩을 처리하고 똑같은 모드로 해야 돼. 자, fx는 요걸로 할게. 요걸로 나누면 요런 나머지가 생겨야 돼, 그지? 왜?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요렇게 나와야 돼. 그럼 요까지는 나누어 떨어지지. 그럼 요식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자, 몫이 뭐 ax 플러스 뭐 b 이렇게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는 4x 플러스 8이 된다 이 말이야. 그치? 이거를 이걸로 나눠주면 몫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럼 이게 이 부분이 이 전체 이게 지금 나머지야. 나머지 이걸로 나눌 때의 나머지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걸로 나눠볼 수도 있잖아. 그럼 요걸로 나눠주면 이까지는 마찬가지로 나눠 떨어지지. 그럼 이 3차식을 이제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몫은 ax까지 똑같다는 걸 알겠지? 똑같은 식을 하면 3차는 똑같을 테니까. 그 다음 이거는 모르겠다, 그제?
이거는 모르겠고, 그 다음 이 부분이 4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도 나머지고, 이 식도 나머지니까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지. 같은 식이니까 이제 개수를 비교해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자, 위의 식은 ax 3승, bx 제곱, bx 제곱, 그 다음 2a 더하기 4, 2a 더하기 4x, 그 다음에 2b 더하기 8, 2b 더하기 8이다. 요게 3사식이다. 그 다음 밑에 식도 정리해 보면, ax의 3제곱, 그 다음에 cx의 제곱, 그 다음에 ax, a 더하기 4x, 그 다음에 상수항이 c 더하기 4. 근데 이 두 개는 같은 식이야, 그지? 같은 식이니까 bc는 같아야 돼. bc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도 같아야 돼. 그러면 2a 더하기 4가 a 더하기, 2a 더하기 4가 a 더하기 4하고 같으려면 a가 0이란 말이지. a는 0이네. 그 다음 이거 두 개도 같아야 돼. 그럼 2b 더하기 8이 c 더하기 4가 되네. 그럼 bc는 같다 있지. 그럼 이건 b하고 같아, 결국. b하고 같으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돼. 그럼 c도 마이너스 4가 돼. a는 0이 돼. 자,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나머지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뭐 b, ab 말면 되네, ab. 아까 a가 0이니까 이건 0 필요 없고, b가 마이너스 4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 여기다가 4x 플러스 8 해주면 이게 바로 나머지가 돼. 자, 거기다가 이제 2분의 1 집어넣고 계산해라. 됐지? 요런 유형은 해봤잖아, 그지? 요 문제를 해본 건 아닌데, 이런 비슷한 유형은 해봤잖아. 괜히 어렵게 낸다, 그 소리 한마디 들어. 응? 손은 대박했지. 이렇게. 3차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더라. f1은 2고 fx를 이것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같다. 이때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r0과 또 r3이 같으면 r5이 같다. 일단 f1은 2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fx를 x-1의 제곱으로, 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몫과 나머지가 같다 있지, 그제? 근데 2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겠네. 맞지? 2차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차면 몫도 1차지. 자, 요 몫을 요렇게 두면 나머지도 요렇게 됩니다. 몫과 나머지가 같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F1이 2가 되네, F1. 자, 1 넣으면 요게 0이 돼버리지. 그럼 요게 1 넣으면 2가 돼. 자, 우리가 1을 넣으면 0이 된다 하면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지, 그죠? 1일 때 0이다 하면 이렇게 쓰면 돼. 그럼 1일 때 2다 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요 식이 요 식하고 같잖아. 그럼 요 식도 이렇게 돼. 요 식이. 그리고 앞에 x-1의 제곱에 요거에 더하기 요 식이 fx. 자, 이제 여기까지 되는 거 알았다. 이제는 요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또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는 이렇게 생긴 2차식이 되겠네. 여기가 또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fx를 그런데 fx는 요런 2차식으로 나누면 2차식으로 나누면 요렇게 된다는 조건이죠. 근데 이 부분은 나눠 떨어지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 부분은 나눠 떨어지네. 그럼 이 2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요 2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p가 되겠네요.
그런데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fx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나머지가 생겨라 했잖아요. 이제 fx를 x-2 제곱으로 나눈다. 나누면 요까지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안 생기고, 요 2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눠주면 자, 몫이 p가 될 거고 나머지는 요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요렇게 돼. 됐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머지다. 이까지가 자, r0과 r3의 값이 같다는 게 하나 조건입니다. r0과 r3의 값이 같다. r0은 0 집어넣으면 p,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 다음에 3 집어넣는 거 같다 있지. 3을 집어넣으면 2니까 4p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요거 두 개가 같다. 자식 정리하자. 아, 요로 넘어가면 3p 더하기 3a는 0이다 해서 p하고 a를 더하면 0이다. 요런 조건이 하나만. 자, 거기서 r5를 구하라 했네. 자, r5는 여기다 5 집어넣는 거고. 자, 5 집어넣으면 4니까 16p. 5를 집어넣으면 4a. 어, 이거 값은 못 구하는데. 에잉, 씨. 조금 더 없잖아. 0 p r 3 4p 3p 하면은 조금 없다. 더 없다. 자, 이거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식을 이렇게 볼게요. 이제 a x-1의 3성. 이거 바로 나눠진 이 식이 좋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 이 k 이런 p가 안 생기잖아. 또 다시 이거 전개식인가 이렇게 이렇게 전개식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x-1의 3성으로 나누면 몫은 그냥 a네. a. 그리고 요 2차식이 바로 나머지가 돼. 요렇게 하니까 몫 문자가 a 하나밖에 없지. 아까는 이걸 몰라서 p 하나 붙여놨는데 이제는 a 하나밖에 안 생겨. 그럼 이제 요거 바로 쓰면 되네. r0은 2, r0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요거 하고 그 다음 r3, 자, 3을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4, 2, 8. 3을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여기서 이제 A를 구할 수 있죠. A를 구하면 이제 나머지가 구해졌지. 그러면 이제 R5를 구하라. 됐죠? 또. 54. 50. 자, 다항식 PX를 x-k로 나눈 나머지와 x+k로 나눈 나머지 합이 8이다. x-k로 나눈 나머지는 k의 세제곱, k의 제곱, k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x+k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세제곱,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요거 두 개를 더하면 8이더라. 요때 px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pk 제곱이 얼마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자, 요거는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이거는 쉬운 건데 2k 제곱 플러스 2니까 이게 6이 되고 k 제곱은 3이 돼. 그럼 p 3을 구하라. 요 3 지금 계산하라. 또 58. 다 돼가지? 끝났나? 아, 앞이 보인다.
3개 남았나. 다음은 x에 대한 다항식, 다항식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정수 ab 값을 구하는 과정의 일부다. 자, 그냥 이 구하는 과정을 적어놓은 거야. 자, 두수 pq에 대해서, 자, 이 식을 요렇게 둔 거야, 일단. 이 식을. 그럼 요 정수 pq에 대해서 하여튼 요 식을 요렇게 둔 거야. 이 식이, 이게 뭐야? 이거는 몇 번인데? 자, 58. 자연수 n에 대해서. 엑스의 n승을 2차식으로 나눈. 자, 엑스의 n제곱을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나눈 몫을 qnx라고 나머지를 pnx 더하기 qn 이렇게 씁니다. 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px는 자, 요 px fx는 fx는 요렇게 된다. 자, 요것도 아까 했지.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1. 그럼 요 말은 무슨 말? x는 2분의 1에 대한 대칭이다. 그럼 요게 대칭축이 2분의 1이네. 그래서 요걸 알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서는 게 있네. 알고 있으면. 자, 요거 항상 x equal a에 대한 대칭은 요거 두 개를 더했을 적에 x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숫자가 1이 되지. 그거를 2를 나눈 그 값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근데 몰랐다. 장범이 지금 몰랐다. 그럼 어떻게 해? 요 fx는 요거고 1-x를 여기 집어넣어 보는 거야, x에. 그 집어넣어 벌써 계산해 보면 요 식이 똑같이 나와. 원래 그렇게 알아보는 거다, 그지? 그렇게 알아보는데 요게 x 이퀄 2분의 1의 대칭이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바로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럼 이거는 맞고 1-x의 n승을 자, 1-x의 n승을 자, fx 자, fx는 요거다 그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b 요걸로 나눈 몫은 qn1 빼기 x고 나눈 몫은 이거다. 이거 다 했다 그냥, 그지? 자, 이거는 x 대신에 1 빼기 x를 넣었다는 말이잖아. 요 x 대신에 1 빼기 x를 넣는 식이 이 식이야, 그지? 그럼 1 빼기 x를 넣으면 그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빼기 x의 n승을 하면 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다 1 빼기 x를 집어넣으면 그게 여기서 같다라고 기억이 돼 있네. 자, 기니디 문제는 볼 때 항상 기억, 니은 보면서 해야 돼. 앞에 걸 보면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그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서 같다 해놨으니까 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서 우리 되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자, x에 지금 1-x를 집어넣고 있는 거지. 집어넣는 게 요거란 말이야. 집어넣어도 그대로 되니까. 그럼 q에 x에 1 빼기 x를 집어넣는다. 또 더하기 pn x에 1 빼기 x를 집어넣고 qn 이렇게 돼. 자, 요 식은 요렇게 된 식이에요. 그럼 요렇게 된 식을 요걸로 나눌 때 몫이 요거더라 물은 거야, 그지? 그럼 나머지도 어떻게 있겠지? 이 식을 이걸로 나눌 때 몫이 이렇게 되나? 몫은 그렇게 되네. 이게 나머지니까. 이게 1차잖아, 1차. 이게 나머지니까 이게 몫이 되는 거야. 이걸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네. 그게 니언. 그래서 니언 또 맞네. 그 다음 이것은 이 두 개를 더한 시간. 이거 두 개를 더한 시간. 자, 이 식하고 이 식을 더하면 이 말이지. 이 식하고 이 두 개의 식을 더하면 해서. 자, 더한다. 더한 식을 fx로 나눈 나머지. 자, 더하면 더한 식을 요걸로 나눌 거예요. 그럼 미리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요거를 해서 qnx랑 더했다 지금 qn1 빼기 x랑은 미리 요렇게 해버리죠. 요거 두 개 대인식을 요거 두 개를 더하자.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pnx 더하기 qn 그 다음 요거는 밑에 거는 pn 빼기 pnx 더하기 qn 이렇게. 그럼 pnx는 없어지네, 그지? pnx는 없어지니까 pn 더하기 2qn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더 있는 식을 fx로 나누면 이 부분이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가 pn 더하기 2qn이다 해서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됐죠? 네, 너가 저 있고 저쪽 아들 여기 있어. 오늘은 반대로 됐냐. 됐다고? 하나 남았다고? 자, 또. 이씨. 59번. 살다 살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 자, 다항식 fx를 이것도 fx를 했기 때문에 항등식 먼저 만들어 봐야죠.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제곱 4x 플러스 2더라.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거는 너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조금 난이도 높은 형태로 해가 낼 수 있는 그런 유형도 많이 보이지, 그지? 또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적에 그때 나머지는 4x 플러스 6이더라. 자, 요런 fx를 x 더하기 1의 제곱 요런 거는 우리 했는데 조금만 모양이 다르네. 우리 했던 모양대로 더하기 rx 3차니까 요거는 요렇게 2차로 표현. 자, 그런데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요걸로 나눠주면 요게 자 요식을 요렇게 볼게.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잘 들어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나누어 떨어지지 요거는. 자 요식은 x-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몫은 1이겠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마이너스 2x니까 어찌 되지? x제곱 플러스 6x 해야 되나? 아니요. x 플러스 1 하면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x가 되네. 그 다음 요게 1이니까 요것도 1이면 되네. 그치? 그래서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자,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요거는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 요것도 마지막까지 더 나누어 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보니까 요런 나머지가 생겼지. fx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누면 요런 나머지가 생기더라. 그래서 요거 보고 그렇게 한 거야. 요까지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요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 되더라. 우리 요런 거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지, 그제? 아, 내나 그런 유행이야, 그거. 요거는 좀 잘 알아두면 좋겠네. 그런데, F2는 여기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6에서 14가 되지. F2가 여기서 요 두 번째 조건에서 F2는 14다라는 이 조건을 쓸 수가 있어.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넣는 거야. 딴 수는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지. 요게 다 0 되는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QX 때문에. 요거는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4 더하기 1. 자, 요 값이 14가 될 때 a 값을 찾아주면 돼. 그럼 여기 5가 되면 a는 1이 되네. 그치? 이제 여기다 a 대신에 1 넣고 정리해 준 게 나머지가 돼. 거기서 이제 요거가 됐나?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 요런 유행이 있었다. 그치? 그 유행은 이제 조금 변형이 돼. 요 문제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 62. 아, 끝이네. 마지막에 캐주해야지. 자, fx를 이거, 이걸로 나눈 나머지의 합. 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나머지는 요렇게 나머지는 뭐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fx를 x-1로 나눠주면 f1이지 자 fx를 x-1로 나눠주면 자 나머지는 f1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요거 두 개를 더하면 0이다 이렇게 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0이다 요게 이제 조건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와 x-1로 나눈 나머지의 합이 0이다 요게 조건이고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요거였다 거기서 뭐 나머지 구하라는 말이네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또 똑같네 요걸로 나눌 수 있다 그제 자, 요걸로 나눠주면 요까지는 나누어 떨어져 요까지는 나누어 떨어지고 요 2차식을 또 나눠줘야 되지 x-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몫이 a가 되고 그때 나머지가 저 위에 있는 px 플러스 q가 되고 됐지 그 다음에 f1하고 px 플러스 q를 더하면 0이라 했지 그럼 f1은 여기 1 넣어주면 요까지 0 요까지 0 여기 1 넣으면 되네 그지 그럼 f1은 p 플러스 q가 되네 f1은 그 다음에 요때 나머지는 px 플러스 q가 되네 이게 0이다 p가 0이란 말이야 p가 0이니까 q도 0이 된 거야 p가 0이면 q도 0이 된 거야 요게 합이 0이 됐다는 말은 요 식이 0이단 말이야 0. 그러면 px 더하기 p 더하기 2q 이 식이 0이란 말이야 0. 그럼 요 p도 0이고 p가 0이니까 q도 0이 돼 pq가 다 0이 돼버려 요 pq가 다 0이야 0 그럼 f1도 다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구하라는 거는 요 나머지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는 것은 요게 지금 요게 나머지잖아요 요게 맞지? 요게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에 뭐 넣은 거? 1 넣은 거 계산하시오 이 말이죠 그럼 1 넣으면 0이 되고 1 넣으면 p 더하기 q네 그럼 p 더하기 q는 역시 0이 돼 됐죠? 61.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당식 fx가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할 때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되어 있네. 그리고 또 3차 당식이 있어. 먼저 자, 2 넣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식을 모를 때는 무조건 그 앞에 0 되는 걸 자꾸 대입을 해 봐야 돼. 2를 넣어버리면 저 앞에는 0이 되고, 6, f1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f1이 0이다 하는 사실 하나 2를 넣은 거야 양변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를 넣어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이게 또 0이 되나 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6 f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이 식에서 f 마이너스 3도 0이 되더라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fx는 이제 알 수 있네.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fx는 최고창의 개수 1이니까 x 빼기 1 x 더하기 3 그 다음에 x 더하기 뭐 k 이런 식이에요. fx는 최고창이 1이라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1과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fx는 구해졌지 그러면 좌변 x 자, x 마이너스 2, f, x 플러스 1. 그럼 여기다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지. 자, x 플러스 1 집어넣는다. x, x 플러스 4, x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돼. 그거 하고, x 플러스 4에다가 f, x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자, 요 x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k.
자, 이 식이 이미 x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식은 항등식이란 말이지. 아, 똑같네, 식이. 자, 똑같은데 먼저 똑같은 거 처리부터 하자. x4승 이거 없으니까 같이 없애버리고. 아,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 없나. 아, x-2도 똑같네. 자, 이제는 좌변 우변인데 2차식까지 남았네. 그럼 이제 같으니까.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kx고. 자, 우변.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kx 더하기 2 k-1. 이 두 개의 식이 똑같다. 자, 똑같으니까 상수항이 0이 돼야 되지. 그럼 k는 일단 1이 돼. 똑같고. k가 1이면 되면 돼. k가 1이니까 fx 식이 이제 다 구해졌네. 여기 1이니까. fx 식이 구해지면 이제 f2를 구하라. x에 0 넣으면 f-1도 0이 나오는 거지. f 0도 넣을 수 있나? 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f1. 자, 0 집어넣으면 4 f-1. 자, f1이 0인가 아니까 f-1도 0이야. 이거 이제 찾는 사람은 바로 쓰면 되지. 그러면 그게 더 좋지. 이 밑에 식 안 써대니까. 잘했다. 자, 또. 아. 자, 맞습니다. 우리 했던 수업 중에 제일 빡시다. 다항식 fx가 이것을 만족할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자, 요거는 요 말이 보이네. fx가 3차다 이렇게 했다. 그지? 그럼 fx의 다항함수니까 fx를 n차식이다 하고 아까 풀이하는 거지. 자, fx를 우리 n차 다항식이다 라고 보면, 자, 이 좌변은 얼마냐면, 자, 지금 식이 ax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요 식에다 x의 x제곱을 넣은 거야. 그럼 좌변은 2n차수거든. 좌변은. 자, 우변은 어떻게 되느냐. 우변은 요게 x 플러스 1을 넣어봤자 차수가 변하는 건 아니지. 그거를 x 제곱, 세제곱하고 곱했으니까 n 플러스 3차가 돼. 3차가 높아져.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식은 4차야 또. 요식은 또 4차야. 자,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만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이거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 4차가 이거보다 차수가 높아서 이 두 개가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요쪽 부분이 차수가 더 높은 게 아니고 요쪽 부분이 차수가 더 높다면 좌변 우변은 요 차수로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수가 높다면 그때는 이거 두 개가 같으면 되니까 n은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 차수하고 같다면 이때는 n이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3차식이다 이렇게 했다. 그제? 그럼 요 n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요 2를 집어넣으면 n이 2차라고 해봐. 요거는 몇 차가 돼? 좌변은 4차가 되네. n이 2차가 되면 여기 벌써 5차가 되어버리지. 5차인데 여기 4차니까 절대 5차는 없앨 수 없지. 그 이 우변식은 5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2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차수는 3차다. 그래서 2연은 3이야. 그 다음에 f2가 0이다. 이렇게 하면 f2가. 자, 요거는 먼저 0을 먼저 넣어봐야 되겠네. 0을 넣어볼게. 요 식에다 0 넣어보자. 0 넣어보면 F0. 자, 0 넣었으니까 이거는 몰라도 돼. 그지? 그 다음에 0 넣었으니까 그냥 0이네. F0은 0이네. F0은 0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래. 마이너스 1을. 그럼 이쪽이 F1이 되지. 이게 F0이 되어버리잖아. 근데 F0이 0이기 때문에 필요 없네. 그지? 이제는 1을 넣었기 때문에 요 식이 또 0이 돼버려. 뭐 이래. F0도 0이고 F1도 0이고. 0, 1을 쓸 수 있다. 뭐 또 다른 거 쓸 수 있는가 봐. 0이고. F1을 안 해. 이제 1을 넣어봐. 양변에. 양변에 1을 넣으면 이건 F1이 되지. F1이 되고 요거는 1을 넣었으니까 1 F2가 되네. 그 다음 1을 넣었으니까 또 0이 돼. 그럼 F2랑 F1은 같은 게 이거 또 0이네. 그지? 그래서 F1도 0, F2도 0, F0도 0. 다 찾았네. F1도 0, F2도 0. F2가 0이다까지 찾았네. 그리고 FX는 3차식이다 하는 거 조금 전에 했다. 그지?
fx 3차식이란 거. 자, 그러면 요렇게 되나를 물었다. 그지? 그럼 이제 fx식을 알았네. 3차인 걸 아니까. fx는 0일 때 1일 때이니까 x, x 빼기 1, x 빼기 2에 k. 이게 이제 fx. 자, 그거를 요 식이 요렇게 해서 식이 똑같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건 너 확인하면 되겠지? 집어넣어서 여기 갔나 안 갔나 확인만 해주면 되겠지? 같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고.